입니다. 잘 들으시면 1번 부탁합니다. 멋진 밤입니다. 네, 오늘 702회 열린 강좌죠. 돈이 빛나는 밤에 이번 장은 보니까 돈 되면 터지는 장이야. 손 되면 터지는 게 아니라 돈 되면 터지는 장이에요. 그죠? 예. 내가 저 3일 날 TV 나가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좀 한번 보자고. 3일날 TV 나갔던 거 그거 한번 듣고 가면 좋겠죠. 그죠? 뭐라고 했나. 내가 3월 3일이 바닥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2월 4일 바닥과 3월 3일이 바닥이다. 2월 4일 바닥. 여기 2월 4일이죠? 예, 2월 4일. 요거 3월 3일. 요 3월 3일 저점. 그래서 TV 나가서 내가 이제 너무 좋은 찬스 왔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자고. 뭐라고 했나? TV에서 아빠가 뭐라고 했나 한번 보고요. 가자고. 잠시만. 아주 잠. 예, 지금은 이제 또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정재우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약간 이제 불안한 채로 3월이 시작이 됐는데 네.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던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이 가능할까요?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청자님들이 좀 불안하실까봐 예. 빨간색으로 입고 왔어요. 상승의 예. 의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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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강력하게. 제가.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북한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2006년 10월 9일 날 그때도 이제 핵실험 한다고 두 방을 쏘았는데 그날이 그 지금 제가 차트를 갖고 왔거든요. 포스코 네,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 포스코 차트에 굉장히 음성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5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하루에 무려 50포인트가 빠져가지고 기겁을 하는 날이었죠. 패닉이네요. 패닉이었죠. 네. 네. 근데 그날 그 주도주였던 포스코를 강력히 매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사인이었죠. 자, 어떤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악재가 나온데도 오늘 같은 날 안 빠지고 그 오늘 뭐 격겁이 악재잖아요. 예. 근데 안 맞고 올라가면 상당히 강한 종목 오늘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힐링머니에서 예고해둔 대로 3월 초순에는 좀 그동안 2월 달에 한 20일 상승한 거에 대한 네. 조금은 좀 되돌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오늘 바로 북한에서 또 빌미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아침에 흐트러 놨는데 제가 분명히 옵션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콜옵션이요. 그걸 보니까 다 죽었던데.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네. 주도주를 어떤 종목이 강한지를 오늘 보면서 그런 주도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힐링머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개별주들이 상승할 것이다. 네. 정치 관련주 좀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조정하면 어련히 걔들이 지금 지수가 2월 달에 올라올 때 개별주가 많이 흘러내려서 벨르고 있었거든. 형님들 조정만 하면 내가 반등할 거야. 그러면서 탁 반등하죠. 이런 이용해서 시청자님들이 그 우리 항주를 매매해야지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물렸던 분들이 팔 기회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태를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니까 내전이고 그렇게 큰 저건 아닌데 2월 4일 그 경에 그 신흥국 금융 위기 네. 모멘텀이 좋았고요. 이번 3월 3일 이 투매가 또 참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필로 써놓으시고 이번 가는 주도주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데 뭐 시장 분위기는 역시 그 매번 신정부가 들어서면 늦어도 1년 내에는 그 정책이 반영됐는데 네. 지난 그 바로 앞 대통령이었던 MB 대통령도 2009년 1년 만에 3월 3일 날 바닥 잡고 튀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도 3월 3일이에요. 네, 그래서 정책이 반영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정부는 부양책을 쓰죠. 음으로 양으로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부양책이 먹히는 시기가 왔다. 네. 예, 악재가 안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좋은 주도주들이 악재가 안 막히고 올라가면 좋은 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수가 불안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가는 종목은 간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그런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걸까요? 네. 어떤 종목을? 네. 그래서 월가의 그 여우로 불렸던 짐 크리머. 짐 사실 크리머? 미국의 CNBC의 아주 간판 애널리스트죠. 아. CNBC에 출연하시는 머리 이렇게 벗어지신 짐 크리머가 네. 사실은 아주 트레이더, 유명한 트레이더예요.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10년에 32% 수익을 올린 투자의 대가인데 이 양반이 강세장은 어디도 있다. 이 다른 얘기로 종목은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장 빠져도 종목 올라오는 거 상한가 막 나왔잖아요. 적지가 그렇죠, 싹 맞아요. 나오고. 그다음에 이 상암동 일대에 있는 회사들이 오늘 상이 많이 나왔어요. 상도 나오고 반등이 셌습니다. YTN. 네. 그다음에 SBS도 콘텐츠. 이거 다 하나의 테마니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CJEM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 반등이 시작하는데 이건 뭐 초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도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주도주로 예, 주도주는 이 약세장이라도 약세장이라고 종목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세장의 바닥을 잡고 장이 돌아서면 그 애들은 더 세게 가죠. 네. 그래서 출발은 약세장에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에 지금 제가 몇 개 올려놨는데 어떤 걸 볼까요? 삼립식품 같은 거 보면요. 삼립식품. 네. 예. 지금 이제 테마가 두 개 있어요. 돼지밥, 닭밥, 그다음에 음식물. 사람이 먹는 건 음식료죠. 음식료는 음식인데 돼지, 닭의 음식료, 그죠? 사람은 삼립식품은 이거 뭐죠? 던킨 도넛스, 파리바게뜨, 파수구치 뭐 이런 것들 좋은 회사를 많이 홀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삼립식품은 홀딩스 비슷한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우상향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시청자님이 잘 모를 거예요. 홀딩스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주는 우선 매수하고 홀딩스는 강력 홀딩하세요. 우선주는 우선 매수, 네. 홀딩스는 강력 홀딩이다. 요거 잃어먹지 말고 언어 유희네요. 네. 나중에 시장이 상투해서 보면 이 두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겁니다. 주도주를 아무도 가꾸지 않았었지만 제가 네. 계속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우선주나 현대차 이웃비나 삼성화재 우선주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자,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유, 장이 나쁠 때를 가자. 이용해서 네. 매수하시고요. 한샘도 보시면 어때요? 장이 나쁜데도 오늘 또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수를 연구할 게 아니라 종목을 결국 종목이 간다는 것은요. 실적이 우량한 것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을 동정한다든가 떨어지는 종목이 가야 된다고 혼자 소설 써서는 안 됩니다. 가는 종목은요. 보세요. 모험주도 보면은 돈을 시장 점유율이 많은 삼성화재는 30년 동안 1000배 올라갔는데 네. 그렇지 못한 2, 3류 아류들은 3년 동안 부도도 나고 감자하고 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면 시장 규모를 독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독점 기업이라는 거 이건 시청자님 잊으면 안 됩니다. 소비자 독점 기업을 사야 됩니다. 예. 그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놓으면 바로 그게 주도주입니다. 네. 어제 주도주 어떤 기업이 정말 강력한 주자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타이밍적으로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제 이걸 잡고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늘 어려움을 느끼시거든요. 좋은 방법은요. 네. 외국인들은 주도주다 그러면요.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큼 그냥 담아요. 뭐 네? 어떤 그렇게 시기적인 조율보다도. 그렇죠. 예. 뭘 보고 사셔야 되냐면 월봉 보고 사셔야 돼요, 사실. 월봉.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분봉 보고 매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하수지. 그러니까 월봉을 보시면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을 담으면은 팔지 말고 끝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요. 예. 근데 바닥에서 우리가 지난 그 MB장에 갔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을 바닥이 얼마였냐면 삼성 엔지니어링 2,700원부터 올라가서 만 원 가니까 전부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20, 올린 거죠. 28만 원 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GS건설이 1,500원 출발해서 만 원 넘어가니까 모두 포기하고 2만 원 가지고 모두 포기했는데 20만 원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10배 오른 자리가 바닥이다. 주도주들은 10배 올랐다고 포기하지 말고 저기 못 가는 자꾸 네. 종목을 보선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네버가 가고 있는데 다음이 불쌍해. 삼성전자 우선주가 가고 있는데 LG전자 우선주가 불쌍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주도주만 봐라. 네. 결국 그건 뭐냐면 실적이고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 결론은 회계죠. 결론은 네.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네. 영업을 잘하는 회사를 산다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마음 편합니다. 저가 매수를 이제 많은 분들이 공략을 하세요. 괜찮은 종목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늘 그런 선택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여기서 교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만든 경험입니다. 가난할수록 직접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마음의 싸움인데 가난한 사람이 더 떨려. 근데 꼭 해야 된다면 정말 소비자 선택 1등 기업. 가난할수록 고가 우량주를 사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저가주 사다 부도나잖아요. 저가주는요 영업을 못하고 돈을 못 땄기 때문에 벌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 얼른 선택해도 다음하고 네버하고 비교를 지금 차트 올려놨거든요. 예,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예, 네버는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은 뒤로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비교해도 너무 좋고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하이닉스하고 LG전자 비교해도 정말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하는 종목은 어때요? 관성의 법칙 있죠? 예, 상승하는 종목 영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예, 장기 보유하시면 아마 이번 장에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악재가 이렇게 네. 펑펑 쏟아지는 거는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예, 아주 그 클럽에서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네. 악재를 사야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그랬죠. 네. 언제 싸요? 악재가 나와야 싸잖아요. 그렇죠. 네. 지수가 또 물건을 싸게 사는 날, 악재가 나오는 날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도 저희가 차트 네이버와 다음을 비교한 차트도 확인을 했는데 정말 떨어질 종목이라든가 가야 될 종목 이런 어떤 정확한 골라내기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벽산건설 지난번에 뭐 테마 어쩌고 얘기할 때 상 나올 때 제가 모두 펴버리라고 막 계속 얘기했던 종목인데 보니까 저점도 깼더라고. 이런 걸 만지시면요. 정말 만지시고 정말 게시판에 진단 좀 올리지 마세요. 슬퍼요. 되게 이런 거 만지는 분들은 마인드가 잘못되고 초보자들 신문에서 뭐 저 고점이 몇만 원인데 지금 몇천 원이야? 조금만 먹을래. 착한 마음이야. 이런 네. 주식시장에서 조금만 먹을래 그러면 정말 깡통납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많이 먹을래.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하락인데 위에 있는 장기평선 보이죠? 이렇게 500일 이평선 이런 것을 넣어놓고 장기평선 하단부에 깔려서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다. 그죠? 그래서 하락 역시 관성의 법칙이다. 예, 예. 그럼요. 네. 또 다음 쪽 동향도 보면 장기평선 밑에 그 밑에 있으니까 어때요? 반등 나와도 헤딩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네. 그래서 추세를 여러분들이 분석이 잘 안 될 때는 저렇게 500일 이평선을 넣어놓고 500일선 밑에 깔려있는 종목들은 저 500일 이평선이 상향으로 틀 때까지 보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격언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 하수는 가격을 사고 싼 가격을, 그죠? 네. 고수는 추세를 따른다. 그럼 뭐냐면 이 추세가 뒤집어놓고 보면 뒤집어진 종목을 사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 보면 리버스 차트 보기라고 있어요. 거꾸로 보기.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뒤집어서 한번 보시면은 아 내가 지금 싸다고 추세를 거역하고 가격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주도주들은 아까 봤더니 무섭죠. 자꾸 올라가면서 추세가 어때요? 우상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죠. 역전의 승부다. 제시리버모. 일반 투자가들은 제시리버 책을 꼭 읽어야 돼. 개인 투자가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인 투자가의 성공 법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관성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움직이는 물체는 힘이나 방해물이 그 움직이를 오늘 같은 악재가 나와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 이 관성의 법칙을 외워두셔야 돼요. 네. 내가 가진 종목이 추세가 우상향이면 우상향 보세요.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시장 시계는 5년 사이클로 시장 사이클이 시장 꼭지가 있죠. 그것을 시장 시계라고 합니다. 시장 시계가 이제 바닥을 적기고 경기 선행 지수가 돌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시장 시계가 우상향하고 있다. 시장 시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니까 시장 시계 꼭지가 될 때면 이 방송에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강의를 하다가 우리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장 시계 꼭지를 치고 경기 지수가 너무 확장이 되면 얘들아 튀어라 싸이의 노래 있더라고요. 얘들아 튀어라. 아,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 방송 꾸준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은
상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 주식에도 추세에도 존재를 한다라는 점인데 오늘도 만평 재미있는 그림도 준비하셨죠? 바로 예, 볼까요? 예, 네.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준비한 만화입니다. 아, 네네. 예, 옛날 경원에 주식 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성이 울릴 때 사고 승정구 나팔을 울릴 때 팔아라. 오. 그렇죠. 아까 포스코 차트 보니까 그날 미사일 빵빵 쐈는데 그날이 정말 좋고요. 그날 코스닥 50포인트 빠졌지만 그날부터 코스닥 지수도 800포인트까지 상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렇게 악재 나오기를 돈 갖고 좀 기다리세요. 요즘에 현대차 너무 올라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너무 올라가서 아 언제 깎아주나 언제 깎아주나 그런 말씀하고 계셨을 때 오늘같이 느닷없이 악재와 같이 오면 네. 어머나 어머나 그러죠. 그렇죠. 어머나 그리고 매수할 돈이 쑥 들어갑니다. 매수심이 네네.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 격언 매수심은 매도요. 매도심은 매수라. 매도하고 싶거들랑 매수하라는 거죠. 오늘 매도하고 싶은 분도 참아야 되고, 그죠? 예. 네. 오늘 이쁜 거 개별 종목들 올라온다고 TV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패대기 쳐버리세요. 자, 그럼 이제 기존에 제시하셨던 그 유쾌한 주도주들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전략적으로 뭐 어떤 팁을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재점검할지 봐야겠죠. 네, 그동안 제가 가져왔던 종목들인데요. 네. 첫 번째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빵빵 날아가야 되는데 계속 제사만 지내고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아, 10년에 몇 프로 먹을래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당장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10년을 내다보고 많은 분들이 10분을 내다보고 사는데요. 10년을 내다보고 사자고요. 우리 시장에 그래도 생명보험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국까지 진출했으니까 중국의 그 많은 인구들에게 앞으로 지금 준비 중이니까 보험을 팔면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보고 주가도 좋은 일이 팡팡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쁠 때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담는데 많이 담지 말고 5% 3%도만 한번 맛보기로 담아놓고 나중에 박스를 돌파한 다음에 더 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화재 우선주요. 삼성화재 예. 우선주. 아유 이건 뭐 우선주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우선주에 대해서 꿈이 자꾸 친근감이 없을까.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립니다. 친숙한 종목 파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 용서하지 마세요. 친숙한 종목을 멀리하고 낯선 종목을 그냥 가지고 계셔야 네. 됩니다. 예, 그 시세에 올리죠. 다음. 네, 그다음에 현대차 이웃비. 아. 예. 오늘 또 잘하고 있죠. 현대차 요새는요. 옛날에는 본주가 올라가면은 우선주가 뒤따라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선주가 3개월 뒤따라가서 올라오면 장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주 올라오면 재수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관념이 많이 계신데 요새 현대차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보면 신고가 나왔습니다. 네. 본주 못 났습니다. 본주를 우선주가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현대차 우선주는 조금 더 눌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새롭게 제시하실 만한 새로운 관심 가질 만한 주도주가 오늘도 준비됐는지요? 네, 뭐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오늘도 주도주가 준비됐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아, 장이 3일 날 폭락하는 날 내가 나가서 좋은 날이다. 2월 달에도 여러분 그런 얘기 했죠. 5년에 한 번은 대바닥이 오는데 그때 신용 쓰는 걸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 번 5년에 한 번 시종을 자꾸 쓰는 애들은 5년에 한 번만 써라 딱 한 번만 예? 예, 딱 한 번만 써라. 어떤 종목에 써야 될까요? 아 보니까 이런 종목 써야 돼. 이런 종목 네, 가르쳐줄게. 이제 좀 늦었는데 5년에 한 번만 써야 되는 종목이 왔는데 너무 날라가 버렸어. 아 너무 날라가지. 어떡할 거예요? 이게 2천원 3천원대부터 계속 모아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장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종목 한 종목만 모아가셔도 돼요. 예, 5년에 한 번만 모으시면 여러분 예, 부자 되시는 겁니다. 성신양의 우선주 우리 VIP 회원들 많이 담았는데 오늘 상 나왔네요. 나 상따 전문가 아닌데 기분 되게 나빠요. 나 상 나올 때 정말 상한가 치면 내가 막 욕하잖아요. 근데 상 아, 이 상이 상 자꾸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상 한 개만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또 두 개나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삼지전자도 이게 여기서 그냥 너무 잘 눌렀다고 담아봤더니 지나라고 상 치는데 상한가 나오면 절대 우리 이건 팔아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이런 데는 팔아버리라고 그러지. 저는 이런 데 사라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상한가 두 번 세 번 나오는 데 사 따라가서 하면 죽습니다.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 후보들이 또 많네. 아이고 내일도 상한가 좀 나오게 생겼네요. 예. 이 성신양의 그 성신양의 우선주를 뭐 이렇게 자랑하면 아이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럴 사람이 있어서
우리 회원님이 또 계좌를 하나 보내주셨네. 성신양의 우선주 계좌가 왔는데 이건가? 성신양의 우선주 안 보이네? 성신양에만 있네. 성신양에 그죠? 예. 성신양에가 한샘이 수익이 많이 났군요. 400. 이게 근데 성신양에 이게 71%가 아니라 오늘 또 올랐으니까. 오늘 현장에 성신양이 얼마야? 어유, 11,600원이니까 이 양반은 오늘 하루에 20% 올랐네요. 그죠? 매수가에 1,600원이 올랐으니까 1,600원이 오르면 몇 프로 오르는 거야? 4,4,16. 3,5,15. 아, 오늘 30%가 오늘 뛰었네. 30%. 하루에 30%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익률에다가 80%에다 30%, 110% 올랐겠네. 그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에 30%씩 올라가잖아요. 예? 오늘 상한가가 얼마냐면, 예, 상한가가, 아, 오늘 플러스가 7%구나, 성신양의 본주 같은 거. 그니까, 4,000원에 400원 올라오면 10%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루에 얼마씩 올라요? 800원 올리고 막 1,000원씩 오르죠? 그러면 20%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가는 3,000원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1,500원 올라오면 하루에 50% 오르는 거예요. 그 국면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성신양의 우선주, 그리고 저 영뚜껑이 안 나왔네? 그지? 응. 그게 빠졌구나. 정신 나갔는데라. 그 다음에 요 성신양이가 또 이거 옮겨, 어디 갔어? 응? 여기도 성신양이 있네. 그죠? 응. 여기 성신양, 한국단자 이런 건 뭐, 수익도 많이 나고, 쌍용량에 여기 다 있죠, 그죠? 성신양에, 쌍용량에 이런 거 많이 담았는데, 대박 났네요. 예. 하여튼, 한샘이 대박이네요. 하여튼, 주도주는 다 들었어요, 여기요. 오메이. 예. 오늘 종목 추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다 보셨죠? 이제 뭐가 잘 가는지. 예. 금화 PS도 오늘 다 급등 나왔고, 네이버도 급등 나왔고, 삼리식품 급등 나왔고, 삼성화재 급등 나왔고, 현대차 EUP, 삼성전자 우선주 기가 막히잖아, 이거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매매를 좀 배워야 됩니다. 먹기도 힘든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자, 오늘. 예.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시장 시계를 이해해야 돼요. 시장 시계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시장 시계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급등과 급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신양의 하나로 설명하겠습니다. 성신양의를 보면요, 시장 시계가 끝나버리면 폭락해 버려요. 그죠? 시장 시계 폭락해요. 시장 시계 끝나면 내가 얘기하는 건 시장 시계 끝날 때가 여기라는 거죠. 시장 시계가 바닥을 치고 터나면요, 그냥 수직 상승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는 매매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장이 나왔어요, 이 장이. 자, 요걸로 보면 안 되고요. 현대증권 한 번에 20배 가는 장 이런 게 나왔어요. 이번에 20배 장도 나오는 종목 나올 거고, 내가 보기엔 20배가 아니라 30배짜리도 나오고 50배짜리도 나올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장이에요. 자, 이런 것도 보면요. 여러분이 잠깐만에 나오는 거예요. 현대증권이 여기 얼마예요? 1,700원이에요. 부자 오빠. 계좌 열지 마. 무서워. 시장 시계 끝날 때까지 잘 들어. 고점은 내가 다 잡아줄 테니까. 자, 보면 이런 종목이 1,700원에서 30배 정도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나 봐요. 자, 시장 시계 끝나는 시기 3,000 정도 나왔죠?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러분. 3,000 정도 나온 42,000원이에요. 자, 1,700원짜리가 42,000원 가는 게 여러분 큰 장의 바닥에서 급등 나올 때요. 이 국면이 무서워서 거의 무서워. 양산 하나 쳐먹고 톡 가요. 무섭다고 뺏길까봐. 요거 하나 먹고 뺏길까봐 그냥 톡 가잖아요. 팔고 뭐 사요? 이 돈으로? 가는 놈을 또 사야 되는데요. 팔아도 놓쳐도 또 사야 돼요. 근데 뭘 사요? 못 가는 놈 사요. 똥 밟아요. 그래가지고 안 준다가 안 올라간다고 악 쓰면서 그냥 그 놈만 붙잡고 그냥 나는 밑지고 팔 수는 없어. 썩을 놈 남의 거는 그냥 쳐먹고 그냥 올라가 준다는데 더 먹여 준다는데 팔아 쳐먹고 뒤로 가는 놈 붙잡고 추세 쓰세요. 추세가 상향인 놈이 팔지 말고
추세가 하향인 놈을 팔아야지. 추세가 상향인 놈을 잘라 쳐먹고, 예? 한 방에 이게 30배 올라오는 놈 종목을 잘라먹고, 뒤로 가는 놈 사면서, 바닥을 좋아해. 그래서 지금도 바닥 사지 마세요. 바닥은 어디냐? 요거의 바닥은 17,000원이 바닥, 여기가. 봐. 여. 야, 이거. 예? 3배, 4배 올라간 데가 바닥이에요. 예. 그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나왔네, 여기. 하가 많이 붙더니, 대박 나왔죠, 여기. 상승 사인. 아, 이게, 부자빠의 차트 기법은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은 VIP클럽에서 이런 강의를 받으면 아마 눈물이 펑펑 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 장에는 시장 시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시장 시계를 보면 알겠죠? 삼성 엔지니어링 시장 시계가 두 번 나왔어요. 여기가, 예,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2003년 출발해서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끝났습니다. MB 대통령 2009년 시작해서 2011년 7월에 끝났어요. 7월에 끝났나요? 언제 끝났죠? 시장 시계가? 이놈은 주도주가 아니라 7월에 끝났고요. 주도주는 언제 끝났나 보여드릴게요. 주도주는 2012년 5월에 1년 더 갑니다. 자, 잘 들어요. 주도주는 1년 더 간다 쓰세요. 주도주는 1년 더 간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잡았으면 다른 어린 것들 지수가 망가지거나 어린 것들이 망가져도 걱정할 필요 없다. 보면서 때려도 돼. 예, 아래 것들 다 뒤질 때 보면서 아이고 아래 것들이 하나씩 뒤져가는구나. 자, 94년에 주도주는 삼성전자였어요. 그러면 그때 종합지수를 보면 가만 있어봐. 이게 VIP 강의냐. 이런 공부를 시켜준다고 인간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여기 종합지수 시장시계가 92년에 출발해가지고요. 정확히 94년 11월 9일날 끝났어요. 11월 9일. 11월 9일 났어요. 종합지수는 거기부터 보면 작살났어요. 절대로 그 길 넘어가지 못했어요. 거기서부터 IMF까지 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 고점. 이 애워요. 99년 고점은. 김영삼 대통령의 시장시계는 94년 11월 9일이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때 주도지수가 어디까지 갔을까? 보면 삼성전자는 99년이었죠. 여기 보면 95년 10월 1년 더 갔어요, 안 갔어요? 1년 더 갔죠? 딴 데 가면 박수 치는데 말이야. 이런 거 가르쳐 줘 봐. 아유 씨. 아, 그러니까 대장을 사야 돼. 대장을. 아, 대장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이 지랄라. 너무 올랐어도 대장은 1년 더 주니까 오른 게 아니야. 거긴 공부 안 하면 이런 거 줘도 못 처먹어. 백날 줘봐라. 뭐 먹을 수 있나. 예? 네? 그때 삼성화재가 대장이야. 삼성화재가 대장. 95년도에도 보면 얘도 삼성화재가 대장이니까 어디에? 95년. 이거 보라고. 95년 12월까지 갔어. 이놈. 아이고, 96년까지 갔구나. 이놈이 더 대장. 삼성전자 95년까지 가는데 이놈은 96년까지 가면서 1년 하고도 반년 더 가죠. 이게 대장이야. 이런 게. 알았죠? 대장은 뭐야? 비싸. 너무 올라 있어. 오줌발이 쎄. 그래가지고 오줌발이 싸고 비싸고 뻣뻣한 놈은 무서워서 개미가 못 삽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바닥이 좋아요. 안 오르면 안 오르면. 그래서 이 오른 놈은 이렇게 올라가는 놈은 줘도 못 처먹고 안 오른 놈, 안 오른 놈, 안 오른 놈, 안 오른 놈, 이런 안 오른 놈만 되게 찾아. 안 오른 놈, LG전자 이런 거, 이런 걸 우리는 안 오른 놈, 예? 안 오른 놈을 안 오른 놈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미 주도주들은 다 출발했단 말이야. 아직까지 안 오른 놈은 안 오를 놈이요. 아직까지 신고가 못 내고 저지라고 저 형 500일선 밑에 갇혀 있잖아. 여기 500일선 보이죠? 여기 500일선 밑에 갇혀 있는 놈은 뭐예요? 아직도 안 오른 놈은 안 오를 놈이다. 개뿔. 네? 이해가시죠? 어때?
아직도 악쓰고 있는 영감들 많어. 아씨, 본전 주문 나올래. 자, 봐, 또 하나 보자고. 기아차가, 여기서 보면 기아차가 2009년 3월에 출발해. 2009년 3월. 3월 3일이 바닥이야, 2000년. 3월 4일 날 또 출발하는 거야. 요것도 예호소돼요. 예? 여기 모습 봐. 그냥 서서 가죠. LG 하우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그런데 이때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2000 이렇게 나무 올라가면 인간들이 뭐라 그래. 오빠 그거 너무 올랐어? 안 오르름. 안 오르름 주세요. 그러지. 호구들은 한 이 기아차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오르름 주세요. 그러지. 그 소리는 안 오르름 주세요. 이 소리야. 에? 어디 가서 호구 같은 소리 하지 마. 안 오르름 주세요. 이게 여긴 너무 올랐잖아. 그래서 안 오르름 뭘로 샀어 여기서? 에? 뭐 샀을까? 이때 여기서 2010년 초에 안 오르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여기 국면에서 뭘 샀을까요? 요거 샀지, 요거. 안 오르름. 그지, 두 중이. 이제 여기잖아, 여기. 아, 요건 안 올랐잖아, 안 올랐잖아. 안 올랐어, 안 올라. 안 올라. 안 올라. 안 오르름. 그죠? 아, 기아차가 왜 싸워요? 오늘 진단, 저, 못 오른 것들 내놔봐. 못 오른 것들 빨리빨리 팔아갖고 주소지로 가야지. 기아차 희망 있나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네. 가는 놈은 이미 방향이 나와 있다. 얘가 주소지 할 때 보면 가는 놈은 이미 시장 시계가, 예,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벌써 이렇게 오줌발이 쎄서 이렇게 퍽퍽 퍼지는 거야. 자, 이거 복사해가지고 놓고 이렇게 생긴 놈만 봐. 예? 다 팔어. 개뿔. 아직도 고민스러운 건 고민은 하지 마. 그건 앞으로도 고민할 놈이야. 가는 놈은 무서워. 가는 놈은 내 손에 없어. 팔고 나와야 돼. 무서워서. 잘 들어요. 가는 놈은 뭘까? 팔아먹은 놈. 그 놈이 좋은 놈이야. 알았죠? 예? 그러니까 못 가는 놈들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못 가는 놈들은 비중을 절반 정도 찢어서 이사 가세요. 올라가는 놈들로. 이해하세요? 진단 간단해. 고민하지 말고요. 아직도 바닥에서 뱉게 기는 놈들은 뭘로 해야 돼요? 무서운 놈으로 바꿔타라고요. 응? 아셨죠? 알았어요? 줄이세요. 줄여서 넘어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조사해봤더니 계좌에 올라간 놈을 다 잘라먹어. 돈 남은 놈은 다 잘라먹고 못 가는 놈만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올라가고 신고가 나는 놈은 잘라먹고 저 못 가는 놈만 전부 들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올라가는 놈을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공부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올라가는 종목은 도로 그놈 사놔요. 그 다음에 못 가는 거를 절반씩 찢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세요. 이해하세요? 추천주 드리거들랑 못 가는 것들은 고민을 할 거 없어.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가면서 현찰을 만들어 놓고 가는 놈 추천 드리는 걸로 갈아탔어요. 자, 이해가시면 1번. 요게 제일 중요해. 못 가는 놈들은 3분의 1이고 두 반 쪽이라도 쪼개. 쪼개는 게 제일 중요해. 찢어갖고 현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조종하는 날이 와. 엊그저께 그 북한 미사일 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나가지고 신흥시장 환율 폭등할 때가 또 좋은 찬스였죠. 오늘 다 또 뉴스가 해소돼가지고요. 약발 다 받았어요. 그러면 또 돈 갖고 기다리시라고요. 알았죠? 특히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악재 날 사고 호재 날 팔고 집에서 쉬어 며칠간. 안 간다면 또 옆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죠?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못 가는 종목을 가지고 진단할 필요도 없어. 그냥 찢어. 그게 포트폴리오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직까지도 못 가는 놈은 약한 놈이죠. 아직까지도 못 가는 놈들은 약한 놈입니다. 자, 기아차 약한 놈이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오줌발이 세더니 지금 여러분이 담아야 되는 건 오줌발이에요. 알았죠? 센 놈으로 담아야 돼. 약한 거 연구하지 마. 오줌발들이 나왔잖아. 오줌발. 예, 확확 타오르는 놈은 조종하는 날 들어가려고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CJ 우선주도 본주보다 우선주가 뻥뻥 날아가죠.
그죠? CJ도 보면 펑펑 날아가잖아요. 예? 야, 우선주들. 아까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우선주는 우선도 않고. 이거, 이런 거 다 우리가 여기 담은 거예요? 예, CJ 우선주 이거. 예, 다 이런 데 담아준 거라고. 어때요? VIP 헤비가 다 나오잖아요. 노랭이 지도하면서 VIP 해오니까 막 아까워갖고 그냥 공짜 정보. 무방에서 이런 걸 누가 줘요? 무방에서 이런 거 안 줘요. 우리 회원들은 우선주로 다 도배를죠. 호텔 신라 지금 다 대박이 대박. 이건 여기부터 담으세요. 여기 이런데 대박이잖아요. 그 여러분은 우선주 무방에서는 안 줘요. 왜? 우선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물론 내가 공개 추천했죠. 삼성화재 우선주 공개 추천했고요. 그죠? 공개 추천 많이 했어요. 예, 현대차 이웃비 공개 추천했고요. 자, 이놈이 뭐예요? 예? 현대차 이웃비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차 이웃비는 너무 올라서 다 잘라 먹었을 거예요. 지금 현대차 이웃비 다 잘라 먹었다. 아직 보유하신 분은 1번. 잘라 먹었다 2번. 한 번도 못 사봤다 3번. 아, CJ 우선주 공개 추천주예요? 아, 예. 삼성 현대차 이웃비 한 번도 못 사봤으면 주식시장을 떠나야 돼. 현대차 이웃비 앞으로 10줄에도 사봐 내일. 현대차 이웃비 못 사보고들랑 지구를 떠나가라. 아직도 주도주를 보고 너무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식 살 때가 아니야. 응? 응. 그냥 떠나. 주식 현대차를 그럼 현대차도 그 현대차보다도 싼 거를 못 사보고 아이고. 자, 오늘 격언. 우선주는 우선 사고 홀딩스는 장기 홀딩한다. 이게 격언이야. 부자 아빠 격언. 그죠? 저도 못 사지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유 종목 진단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은 사람 1번 누르세요. 그대로 살란다 2번 누르세요. 그냥 있을래. 예. 본주도 잘 산 것 같아요. 예, 본주 잘 샀어요.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하세요. 가장 못난 거, 특히 아까 500일 얘기했죠. 지금 500일이 뭐냐면 요놈이 500일이잖아요. 제일 밑에 깔려 있는 선 500일 이평선. 이 선을 섹시하게 제가 한번 그려줄게요. 섹시한 선으로. 지금 여기 녹색 선이 500일 선이에요. 500일 선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녹색 선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유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긴 놈들은 다 좀 조금 찢으세요. 알았죠? 아빠 속, 여러분들 가지고 고생하시는 종목 있으면 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알았죠? 자, 저점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 500일 이평선에 갇힌 건 형무소 자리하는 거, 형무소. 지금, 저, 북한에 아오지, 거 어디냐, 거기. 정치 수용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그 감방. 감방에 갇힌 거, 이거. 감방에 갇혀가지고 그냥 술술 내려가는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알았죠? 그럴 때는 일부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왜 못 파냐고 물어봤더니 내일 급등 나올까봐 못 판대. 내일 급등 나올까봐 못 판대. 아이고, 진짜. 자, 급등 나오기 전에 요거 분명히 네 번 정도 바닥 잡습니다. 자, 보세요. 바닥을 다질 때는 여러 번 이 모습이 나옵니다. 알죠? 여러 번 이 바닥이 나와요. 요새 이 바닥 나온 종목들이 뭐 보이던데, 외바닥에서는 여러분 사시면 외롭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돌파합니다. 그때 사셔도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추세가 우상향하는 거. 이거 보세요. 마이크로 콘택트 같은 건 여러분들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 뭐 파라다이스 우리 종목들 어때요? 쭉쭉 올라가죠? 예, 여러분 공개했으니까 전부 보여드리는 셀바이오텍
올라가죠?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깔았죠? 지금 내가 우리 우리 그 무방 회원님들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깔고 있어야 가는 거예요. 전번에 나한테 안티하던 친구는 전문가 같아. 뒷조사 하면 다 나오는데 안 하려고. 뭐 쓸데없이 그 전문가가 뭐 예, 쓰잘데기 없이 아빠 방송이 똑같다 그러는데 뭐로 와? 뭐로 왔는지 몰라. 안티하려고 왔어? 똑같은 강의 들으러 뭐, 온 또라이는 진짜 또라이다.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내 방송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매일 똑같아요? 야, 보세요. 3일날 폭락 나오는데 누가 그러면 그런 장에서 용감하게 장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은 거예요. 얘기한 사람 있어요? 전부 보수적으로 얘기하지.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 장을 확인해야 돼요. 양봉 날 때 사야 돼요. 뉴스를 확인해야 돼요. 시장이 안정돼야 돼요. 그죠? 보긴 뭘 봐, 지랄하고. 부모님이 늦어버렸지. 주식시장에서는요, 뭘 본다 그러면은 자꾸 뭐 소비자 신뢰 지수 봐야 된다 그러고,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봐야 된다 그러고, 뭐, 미국 장 봐야 되고, 뭐, 참, 볼 거 많아요, 볼 거 많아. 보긴 뭘 봐, 지랄하고. 보면 늦었지. 본다고 하는 남상, 나 주식 잘하는 놈 한 놈 못 봤어. 그놈들 본다고 할 때 사버려요. 예. 보긴 뭘 보냐고. 지표가 가르쳐주면은 개똥. 이미 지표가 나오면은 주가는 다 올라와 있는데. 장사권은 언제 사야 돼요? 지표가 불확실성에 사야 된다. 예? 잘 들어요. 쓰세요. 답이 없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면 단타 끝난 거예요. 벌써 단타 끝났어. 오늘 내일로. 예. 예. 요번에 단타 벌써 대박 났어. 수익. 알았죠? 답이 없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시스템 매매를 종목 찾아주는 기계 많죠. 근데 그 기계가 찾을 때는 이미 기계는요 바보예요. 떨어지는 건 기계는 절대 안 잡습니다. 음선을 절대 못 잡아요. 기계가 음선을 잡으면요 그게 계속 진행되면 음선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항상 돌파 한 대미 추천합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신호가 언제 나와요? 언제나 돌파 한 다음에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늦어요. 부자 아빠한테 의도 맞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신호가 나오면 때려요. 그래서 시스템 매매 기법은 손 부자 아빠의 그 손 매매한테 지는 거예요. 딱 올라오면 됐어. 저거 때려버려. 그러면 기계가 오늘 사고 있거든요. 기계들 시스템 매매 기법 보고 사는 사람들 때려. 쭉 떨어지면 시스템 매매 손절해 손절해 그날. 그런 날 손절하잖아요. 그럼 손절하면 우린 사버려. 예, 사버려 사버려. 떨어지는 칼날을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악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떨어지는 칼날을 사야 되고요. 예, 지난번에 이런 것도 기계는 절대 이런 데서 못 삽니다. 기계는 절대 이런 데서 못 삽니다. 기계는 매도 사인 나와요. 기계는 여기서 계속 매도 사인 나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스템은 여러분들 그 종목을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